우기를 맞은 파키스탄이 올해 들어 역대 최악의 물난리 피해, 사망자는 1000명이 넘었고 최소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부 산악지대에서 빙하가 녹아 물이 불어난 가운데 우기에 전례 없는 비가 쏟아지면서 북부 카이베르파크 퉁쿠아에서 남부신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국토가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셰리 레만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10년 중 가장 힘든 기후 재앙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극한의 기상사건의 시작점에 있다. 10년 동안 몬순은 전국에 걸쳐 끊임없는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산 이크발 파키스탄 기획개발부 장관은 3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며 국가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 강에서 발생한 홍수는 북서부 카이버 파크 퉁쿠아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차르사다와 나우쉐라 지역에서 수만 명이 구호 캠프로 대피했으며 두 지역에서는 각각 18만 명, 15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올해 몬순이 시작된 6월 중순 이후 3,000km가 넘는 도로와 130개의 다리, 49만 5천 채의 주택이 손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만 장관은 터키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가 그칠 때쯤이면 파키스탄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세계적인 위기라며 우리는 더 나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SNS에는 대홍수를 예상하지 못한 채 강가에 지어진 부실한 건축물이 잇따라 무너지거나 강물에 떠내려가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북부 산속에 위치한 휴양도시 칼람에서는 호텔이라고 알려진 신축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는 북부뿐 아니라 남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더스강 하류에 위치한 신드주에서도 비에 휩쓸린 건물이 무너지는 사례가 보고됐으며 저개발 지역인 남서부 발루치스탄주는 일부 지역이 폭우로 인해 교통과 통신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끊겨 고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수해를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천만 명이 피해를 입은 2010년 수해에 비견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전 세계 자연재해를 입은 수많은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렇게 심한 것은 처음 본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는데 현재 피해가 12년 전 사태를 넘어섰단 얘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